안녕하십니까 피싱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싱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 이제 뭐 가족들도 좋아하시고 이제 남성분들도 대형 SUV들 많이 좋아하시죠? 든든하고 안전한 차량, 네, 모하비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상세 스펙 설명하면서 이제 특이사항까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의 모하비 4륜 JV300 최고급형으로 나와 있고요. 최고급형이기 때문에 또 안에 편의 옵션들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열선 시트 그리고 선루프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특이사항, 네,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부에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입니다. 구형 모하비 이제 고질병이라고 하죠. 이제 엔진 쪽 미세누유가 조금씩 있는 게 고질병인데 그 부분까지 세세한 점검을 통해서 수리를 완벽하게 맞춰놓은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족분들 운행하시다가 요즘 또 얼마 안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죠. 가족분들이랑 같이 운행하시기 정말 든든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량 가격 또한 만만치 않게 깎아서 거품값 빼고 나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가격, 피싱모터스 구독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전국 최저가 1,22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저희 피싱모터스가 항상 이제 차량 리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차들도 혹시나 뭐 못 봐서 이제 영상에 못 올리는 차들도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모하비 말고 다른 차량도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 설명은 됐고 외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부를 먼저 보시면 네, 선루프 잘 달려있나요? 고가 너무 높아서 선루프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루프 역시나 잘 달려있고요. 이렇게 보닛 부분 이제 전면부 쪽 쭉 보실 텐데 날씨가 오늘 좀 날씨가 온도차가 좀 심해서 이렇게 결로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얼룩이 살짝은 보이실 수도 있는데 광택 작업까지 깔끔하게 맞춰놓은 차량입니다. 단지 여기 살짝의 얼룩만 보이실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프론트 범퍼 부분부터 뭐 핸다 쪽 앞부분 봐도 크게 뭐 건들 부분은 없습니다. 뭐 심하게 파손된 부분 그리고 단차난 부분, 네, 기스난 부분도 네, 보이지 않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쪽 좀 보시면 이제 살짝의 뭐 잔기스 등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연식이 연식인지라. 그렇지만 라이트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파손 부위는 네,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앞타이어 트레드, 앞타이어 정말 큽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시고요. 휠 상태 쭉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활의 흔적들만 미세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컨디션입니다. 전체적인 휠 컨디션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역시나 깨져있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부분 휀다부터 뒷부분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쭉 보시면 역시나 심하게 파손된 부분 그리고 기스가 심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날씨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얼룩들이 도어에도 조금씩은 보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뒷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동일하게 한 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 한번 보여주시면 이쪽에 생활 기스만 이렇게 보여지는 컨디션입니다. 뒤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네, 역시나 잘 달려있고 백화 현상이나 깨짐 현상 네,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레터링도 듬직합니다. JV300 네, 굉장히 듬직한 레터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후방 감지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아쉽지만 빠져있는 모델입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한 번에 잘 열리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3열 시트가 있는 걸로 보아 7인승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7인승 차량 굉장히 활용도 높죠. 다인승 가족 구성원분들이 타실 때 굉장히 편하고요. 뭐 혼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면 뒷자리 이제 폴딩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적재 공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 공간 보시면 이렇게 치공구 뭐 간단한 그물 이렇게 달려 있고요. 뭐 옆쪽에 플라스틱 상태를 봐도 뭐 심하게 파손된 부분이나 네, 오염이나 뭐 기스도 심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쪽도 한번 쭉 보여주시면 이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굉장히 오염되기 쉬운데 이쪽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운전석 쪽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뒷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조수석과 동일하게 50%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디 하나 뭐 건들 데가 없는 깔끔한 휠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부터 네, 앞쪽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파손된 부위나 네, 심하게 기스난 부분, 단차나는 부분 없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역시나 잘 달려 있고요. 앞부분 휠 상태도 보여주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네, 운전석 쪽은 네, 휠 컨디션이 대체적으로 중고차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2열도어 열어서 시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도어 열어서 내부 시트 상태 보고 계십니다. 역시나 뭐 주름진 부분이나 크게 파손된 부분 없고요. 이렇게 팔걸이 쪽도 네, 깔끔하게 잘 달려 있습니다. 가죽 터짐이나 오염, 뭐 해짐 등 없고요. 저 3열 쪽 시트 상태는 거의 준신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뭐 팔걸이도 뻑뻑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고,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손톱 자국 생채기 네, 일절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어 트림 쪽 보시면 열선 시트, 뒷자리 열선 시트 구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1열 도어 열어서 1열 시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열 도어 한번 열어봤습니다. 도어 트림 쪽부터 쭉 보여주시면요, 역시나 버튼들 까짐없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열 시트 상태 한번 쭉 보여주시면 이제 운전자 많이 닿는 부분, 요 부분만 살짝 주름이 잡혀있고, 뭐 터지거나 뭐 오염되거나 찢어진 부분은 네, 일절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비닐은 이제 광택 작업 하시면서 네, 이렇게 혹시라도 시트에 뭐 묻을까봐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또 탑승을 해서 기능들은 잘 작동하고 네, 엔진은 또 어떻게 잘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모하비 차량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아, 역시 고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고 네, 널찍널찍한 실내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키는 이렇게 다이얼식 차량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도 역시나 네, 시동도 역시나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 이 차량 실키로수 137,872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절 경고등 없고요. 네, RPM 부조 현상도 없는 굉장히 깔끔하고 든든한 차량입니다. 스티어링 휠 앞쪽으로는 간단한 이제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 상태도 한번 쭉 보여주시면요, 대시보드 위쪽에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비게이션은 빠져있는 모델이지만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정도만 투자해주시면 내비게이션이랑 이제 후방 카메라는 매립식으로 가실 수 있다는 점, 그만큼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또 차량 가격을 많이 낮췄다는 점, 이 점 양해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오디오 버튼들, 그 블루투스 뭐 버튼들까지만 하나 없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잘 하고 있고요. 어우, 사운드가 굉장히 네,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기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비 차량은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걸로 공조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온도도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요. 네, 방향을 정면으로 바꿔서 한번 네, 히터도 네, 히터도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에어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도 오, 굉장히 손이 시렵기 때문에 에어컨은 네,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기어봉 밑쪽으로 보시면 에코 버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 이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션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초 간격으로 변속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미션 컨디션 정말 100점 만점에 99점 드리고 싶습니다. 왜 1점을 깎았냐? 연식이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1점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2단 컵홀더 굉장히 큼지막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콘솔 박스도 2단식으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달려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다마고치 같은 블랙박스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거는 원채널이기 때문에 투채널로 바꾸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썬루프 잡소리 없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는 썬루프 컨디션입니다. 제가 귀를 대고 지금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용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텐데요,
밖으로 나가서 또 모하비 4륜의 엔진음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모하비 차량 엔진룸 개방해봤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하비 차량 엔진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안쪽에 공조기를 틀어놔서 좀 라디에이터가 우는 소리가 좀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벨트 긁는 소리, 그리고 뭐 엔진이 헤드를 치는 그런 노킹음은 들리지 않는 정숙한 엔진 소리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 모하비 2012년식 13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바닥에 미세누의 한 방울 없는 올 양호 차량이고 용도 이력 또한 없는 차량입니다. 저희 피스모터스가 구독자님들을 위한 연초 특가로 1,22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굳이 모하비 차량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이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깨끗한 매물과 언제나 좋은 가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필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